누군가 제게 금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재화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라 답할 것입니다. 자금의 융통을 도와 유망한 사업에 자금이 쓰이도록 하며 돈이 적절한 곳에 투자되도록 하고 사업가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게 바로 금융의 역할입니다. 돈이 실제로 있는 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대신 더욱 필요한 곳에서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들의 역할이란 누군가에게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을 유치해 다른 이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의미의 투자, 그리고 투자에 기반이 되는 금융입니다. 그렇다면 투기는 무엇일까요? 진행되는 양상이 얼핏 투자와도 비슷해 보이는 투기는 오랜 금융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금융 시스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왔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과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 사건, 영국의 남해 회사 사건 등 3대 버블 사건이 모두 투기로 인한 문제였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다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투기 과열로 인한 버블 문제가 단초가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투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거품이 커지고 마침내 그 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며 경제 위기가 발생한 거죠. 말이 투기지 이쯤 되면 국민을 불모로 한 사기 도박이나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빅쇼트는 애초에 사회의 공리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제도가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숫자에 밝은 몇몇 양아치들에게 봉사하게 될 때 그 사회가 어떤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지 못하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 심지어는 제 코가 베이고도 누구에게 베인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애저녁에 지나간 일이지만 빅쇼트를 보고 자기 코 간수는 확실하게 합시다. 자,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입니다. 오늘 방송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 130방. 와, 대단하죠. 130방이 되겠고요. 오늘 다룰 영화는 빅쇼트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우리가 다뤄왔던 전형적인 상업 영화랑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영화인 만큼 좀 열심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두 분의 또 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최 기사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네, 최 기사님 요즘에 뭐 하고 지냅니까? 레버넌트 방송 이후로 처음 보죠? 아, 예. 네, 맞아.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레버넌트 영화처럼 추위에 좀 떨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밖에 좀 나가나 봐요. 회사에서 다시 외근 시켜줘요? 아, 아니 아직 내근 중입니다. 내근 중인데 그냥 혼자 밖에서? 네, 출퇴근이 춥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최 기사님 모셨고 다른 한 분은 흥부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흥부님은 요즘도 일상에서 똑같아요? 아, 저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열심히 듣고 좀 이제 좀 편해져서 남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김치 사는 걸 도와주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절이 필요하신 분들 저를 찾아주세요. 네. 이제 중국인들이 김치 사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랑 그 다음에 그냥 밖에서 떠시는 분이랑 모시고 오늘 빅쇼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활약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빅쇼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이클, how are you?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So
So Mike Burry, who gets his hair cut at Supercuts and doesn't wear shoes, knows more than Alan Greenspan. Dr. Mike Burry, yes, he does.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You have kids already? The banks got greedy. And now we're going to make them hurt.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If the kids are raining.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Kind of brilliant. I'm sure the world's banks have more incentives than greed. You're wrong. This thing's hitting Europe. Greece and Iceland are finished. Spain is teetering.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네, 빅쇼트 영화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빅쇼트는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만성적인 저성장의 근원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다루는 시각이 그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서 공매도, 그러니까 비싸게 그 스와프를 사서 싸게 팔려고 했던, 맞나? 싸게 파는 게 아니죠.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했을 때, 아, 그 시장의 기회, 다시가 돼요? 아니요, 지금 잘 네.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 영화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네. 네. 이 그 가치가, 투자하려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려는 투자자들, 시장을 빨리 읽은 투자자들, 하지만 주류가 아니었던 그들의 시각에서 다룬 영화입니다. 네. 빅쇼트, 다들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최 기사는 저랑 같이 봤죠? 네. 네, 다시 한번 광고 해볼까요? 아. 광고는 최 기사 몫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팟캐스트 뿐만 아니라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섯 분이 모여서 같이 봤는데요. 뭐 이번에도 정말 뜻깊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없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되게 못한다 너. 여러분 들었을 때 무슨 정모 느낌 이런 건데요. 보기 싫게 만든다. 네, 이번 소모임이 제 세 번째 소모임이었죠. 첫 번째 스타워즈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레버넌트 봤고, 이번에 이제 이 빅쇼트를 봤는데, 이제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어요. 아, 예. 그죠?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지난 두 번의 영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만큼은 오신 분들이 꽤나 만족하고, 또 자신이 약간 재미없게 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괜찮은 자리였다. 네. 영화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 기사가. 아, 저는 실제로 영화를 한번 새로 다시 봤어요. 아, 새로 다시 봤어요? 네. 그때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뭐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약간 이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고 가긴 했는데, 뭐 이해를 한 부분도 있고 이해를 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네. 보고 나니까 많이 더 새로운 것들이 보이던가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영화에 제가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영화가 워낙 이렇게 되게 빠른 템포로 편집이 되고, 네. 진행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뭐 한번 봤을 때 뭐 첫 번째도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놓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흥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재밌게 봤었어요. 방금 소개할 때는 사실 아직도 공매도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좀 그렇게 어떤 차가운 시장에서, 너무 차가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월스트리트에서 어쨌든 도덕적 해이와 거기서 갈등하는 인간의 가치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도덕적 해이와 그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 네, 이 영화
딱 보신 분들은 예상하고 영화를 이제 알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영화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포스터나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포스터만 보고 들어간 입장에서 예상한 거랑 같을 수 없는 영화예요. 그 포스터는 약간 탑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약간이 아니죠. 요즘 할리우드의 최고의 스타인 브래드 피트, 그 다음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카렐, 그 다음 라이언 고슬링. 이 네 명의 배우가 한꺼번에 영화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마이뉴스에 매달 초에 이달의 기대작 10편을 소개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이다. 왜냐면 감독도 연출력이 있지만 배우들 네 명이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브래드 피트 하면은 요즘에 드라마 쪽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탑스타 중에 탑스타죠. 네. 그 다음에 라이언 고슬링은 멜로 영화에서 자신의 역량을 되게 많이 발휘해왔던 맨날 노트북의 주인공 아닙니까? 스티브 카렐은 코미디 배우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이죠. 네. 네. 되게 각지에서 활약하는 스타일이 다른 배우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오션스 11 스타일이 나오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금융사기극 이런 데 중심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 그런 재밌는 활극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건 뭐 거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죠. 맞아. 네. 그래서 영화를 저처럼 그냥 들어가신 분들은 좀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그리고 얼마 오래되지 않았던 10년 전 그 정도에 있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아 이거 어디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듣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혼자 서울에서 살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오늘은 친구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내가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최 기사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됐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뭐 이해하고 뭐 경제학도나 아니면은 그 원래 관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해는 되게 떨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 영화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페이크 다큐의 형식처럼 보이게 이제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영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아니면 2008년, 2009년 때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초적으로 알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금융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경제나 금융 쪽 문제들, 거기다 증권이나 파생상품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자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야, 메시랑 호날두가 축구를 어떻게 한다, 메시는 드리블을 어느 방향으로 치고 호날두 포지션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축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메시랑 호날두가 알 게 뭡니까?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고민이 되게 컸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문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 반면에,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감독이 되게 훌륭한 선택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우 쉬우면서도 그걸 스타일리쉬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처음에 마그로비가 거품목욕하면서 설명해줄 때, 야, 결국 감독이 똑똑하니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알고 있었어요, 홍부님은? 아, 문제요? 네.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영화는 포스터만 보고 들어가서 되게 당황했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시사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으로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하나의 어쨌든 공매도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시각이 새로웠고, 그리고 오글거리긴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선하게 다루었어요. 네, 이 영화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먼저 필요한 작업들이 우리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매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공매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의 매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뭔가를 파는 거죠. 그런데 앞에 공이 붙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걸 판다. 이게 공매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무언가를 갖고 팔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얼마에 판다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공매도의 경우엔 내가 물건을 가진 사람한테 빌려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은 갖고 있는 동안에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길 원해요. 근데 나는 물건을 팔고 싶지만 지금 물건이 없어. 그래서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잠깐 빌립니다. 그리고 그걸 빌려서 어떤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파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내 물건이 아닌 걸 팔았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도 보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빌려서 판 거를 나중에 내가 사서 그 사람한테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이득을 보는 세 명이 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 기사님한테 저희가 지금 메밀차를 마시고 있는데 네. 최 기사님한테 메밀차를 김 기사님이 나 김 기사님 저한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최 기사님한테 아, 나 메밀차 지금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사서 저한테 1,0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가치가 떨어져 버렸을 때 200원이 된 거예요. 그 메밀차가. 그쵸, 그래서 2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 김 기사님, 최 기사님한테 갚고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김 기사님도 네. 그 차익을 챙기는. 네. 이 시점 때문에 생긴 지도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고 나중에 200원이면 내가 200원에 사서 줘도 되기 때문에 800원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 의문을 가지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영화의 주제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빅쇼트라는 영화의 핵심은 아,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제도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는 그거예요. 금융 상품이 왜 어려워지지? 영화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인물인 크리스찬 베일이 했던 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금융 상품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설정, 공매도. 공매도는 내가 없는 거를 파는 거고 내가 없는 걸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제도다. 그리고 공매도가 왜 태어났냐면 사실은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원래 물건을 갖고 있고 그냥 팔면은 그런 것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언젠가는 시장 상황이 좀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시장 전체가 악화될 때 그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시장이 악화될 때에도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시장이 전체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조금은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제도였는데 결국은 공매도가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들 이 차익을 노리죠. 네. 원래 지금 가격이 높은데 나중에 떨어지도록 되는 상품을 내가 지금 사면은 나는 이득이다. 이것만 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영화의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이 공매도를 해요. 공매도가 본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있고 거대한 부패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거대한 부패 속에서 자신들은 투자가기 때문에 이득을 내려면 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데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들이 시장이 무너지는 데 계속 그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카르텔을 감추려는 그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계속 저항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 본질이 아니고 수단이고 영화의 본질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죠. 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벌써 많이 끄셨을 것 같네요. 내가 봐야 보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가장 중요한 설정 하나도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웬만한 재테크다 뭐 이런 걸 하러 뭐 보험 상품을 산다 아니면 뭐 금융 상품을 간다 주식을 한다 증권을 한다 뭐 수많은 경우에 상품들이 너무 어려워요. 예. 이 공매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품들이 많아요. 온갖 파생 상품들 막 그리고 온갖 보험도 요즘에 막 다양한 투자 보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요즘에는 금융이 진짜 어려워졌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영화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사는 직장인이고요. 영화 모임에 가입해서 나와서 오늘 처음 빅소트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볼 당시에 되게 재밌게 봤고 이게 말할 거리가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임에 이제 영화가 끝났는데 막상 뒤풀이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말이 잘 안 떨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금융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고 책도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에서 주식이 맨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를 먼저 읽고 왔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좀 알고 보니까 주식시장의 처음과 끝을 좀 본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기분도 들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이고요. 만약에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가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뭔가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실 거예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은행이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처럼 우리가 가서 예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조금씩 받고 또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돈을 대신 보관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투자하는 은행들이 있죠. 이런 투자 은행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이 어느 쪽에 가면은 유용하게 쓰일까를 생각을 해서 막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투자 가치 있는 쪽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은행들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은행들이 있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은행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란 커다란 돈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의 은행이죠. 돈을 굴리면서 이득을 얻는다는 뜻에. 그 두 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금했는데 얘네가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그 은행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드는 장벽을 마련을 했는데 일반 은행은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 은행은 일반 예금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하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규제 개혁한다면서. 네. 불필요한 규제로 청년 창업에 청년의 취업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밝은 미래를.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아서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빅쇼트라는 영화는 이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딱 그 영화예요. 이게 아주 이 글래스스티걸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그냥 딱 글래스스티걸법에 대한 얘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이건 주택담보대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래스스티걸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글래스스티걸법이 커다란 규제였고 이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등장할 기회가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일반적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그냥 안전제일주의적이던 그 은행들이 이익에 뛰어들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골몰한 나머지 여러 가지 독특한 상품들을, 그러니까 이익 제일의 상품들을 내기 시작하고 그들끼리의 또 경쟁과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 단속을 못하는 금융당국 같은 것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품들이 탄생을 하죠. 그 결정적인 게 그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문제는 금융당국의 부실, 그리고 그 금융당국과 평가사에? 예, 그런 애들이 붙어먹는 것들. 무디스, 뭐 S&P 뭐 이런 애들이 신용평가기관이잖아요. 이 평가기관이 실제적으로 평가가 아니라 돈을 벌고 있다는 그들에게 영합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 거기다가 투기꾼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모여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모든 도덕적 해이가 모여있는 것 같아요. 정부, 대출해주는 사람, 받는 사람, 관리해야 되는 사람. 이 네 주체, 시장의 네 주체가 다 도덕적 해이.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근본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라 이 전에 있는 영화가 사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에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글래스스티걸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논란, 이것과 관련한 논란들이 매우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래스스틸법과 관련한 그런 취지의 법안들은 다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 내가 그동안 은행에서 거래하지 못했던 상품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맞아. 은행에서 보험을 하지 못하고 보험에서 금융상품, 그러니까 은행 상품을 하지 못하고 투자 상품을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이게 엄청나게 깨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하죠, 이제는. 네. 우리는 보험회사에 가서도 투자 상품을, 투자 성격의 보험을 할 수 있어요. 뭐 만기 환급금 맞아. 보험이 있다. 옛날에 만기 환급금 보험을 생각을 못해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막는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 규제가 무너지고 우리는 금융의 성격을 대체한. 그러니까 지금 만기 환급금 보험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네.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보험이 아니었어요, 옛날엔. 그쵸. 금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막 몰아넣은 것에 그거의 시초가 되는 글래스스틸법에 대한 영화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의 금융 지식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망칠 거기 때문에. 네, 자, 영화를 이제 설명을 하다가 아주 문제가 된다 싶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10분에서 15분이 지나갔겠네요. 성공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자, 영화는 이제 글래스스틸법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뭐 20, 30년이 지나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영화 속에 이건 극영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있어요. 다른 영화랑 똑같이. 자, 그 주인공들이 누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화 설명을 다시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영화의 주인공 4명 있죠. 4명이 아니고 사실은 6명인데 브래드 피트가 또 주연처럼 해버리니까 그냥 일단 4개의 세력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크리스찬 베일. 오빠. 크리스찬 베일. 네. 크리스찬 베일은 그 크리스찬 베일이 투자사 대표. 일단 어느 지부장처럼 나오죠. 어느 투자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결정자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기도 합니다. 아 예. 네. 네. 저는 보면서 박경철 우리 시골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이거 희한하게 의사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금 있고. 자금. 그런 거야. 볼 시간도 있고. 네, 종잣돈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크리스찬 베일이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 베일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인물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등장하는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항상 방 안에만 있으니까, 이 인물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진 않지만, 이 인물이 사이사이 몇 장면 안 나오는 속에서도 가장 영화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찬 베일은 그 펀드 매니저 같은 인물이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대리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어느 펀드 매니저 지부의 지부장이에요. 네. 네. 본사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지부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공한 투자가입니다. 네. 천재적이면서도, 과거 얘기가 약간 나오잖아요. 네. 눈이 다쳤죠. 네. 한쪽이 의안이고 사람들과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외골수의 사람이지만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정말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그런 전조를 몇 년 전에 발견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먼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런 반대하는 것들의 편견들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승리해요. 네. 두 번째 인물 누군가요? 두 번째 인물 브래드 피트 할까요? 네, 브래드 피트. 명성으로는 사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 보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브래드 피트 하면 뭔가 주인공일 것만 같은 느낌의 그런 젊은 남자를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멘토로 나오는데 이제 멘토 나이구나. 네. 주역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래드 피트는 약간 정말 어떤 두 명의 초짜 투자가들 멋모르는 하지만 운이 좋아서 돈은 많이 번 그런 초짜 투자가들 두 명의 그런 스승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막 그 사람을 키워냈다기보다는 멘토 같은 거죠. 옆에서 상담해주고 다른 길로 이끌어주고 필요할 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시장에 대한 염증이 나서 식물 키우고 네. 가장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간 사람? 네, 막 유기농식 재배하고 막 그러죠.
저는 근데 되게 좋았던 이 사람의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사가 왜 도와줬냐고 물었을 때 그 애송이 둘이 니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도와준 거다. 그 본인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간 그런 인물적인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사실 이 인물들을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대사들이 다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대사들이 있고 크리스찰 베일 같은 경우에는 아, 금융상품이 너무 복잡하다.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왜 못 보느냐. 막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잘 못해요. 투자자들한테 메일 보내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크리스찬 베일은 되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잘못되는지도 알고 사실 이 문제가 잘못된 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쭉 밀고 나가는 고립된 천재 유형이라면 이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은 되게 유능하고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자신은 이미 그 속에서 너무나 부조리한 것들의 염증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은둔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 두 명의 애송이한테 그냥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격상 그들을 잘 보듬어주진 못하니까 잘 도와는 주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 인물로 스티브 카렐 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물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극적인 부분에서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극을 이끌어가고 있고 네. 가장 영화의 주제랑 맞닿는 인물은 아까 첫 번째 인물 크리스찬 베일이라면 영화의 드라마적인 부분이 그나마 많이 담기고 이야기를 시종일관 카메라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스티브 카렐이죠. 실제로 관객들의 감정 공감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역할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도 스티브 카렐한테 마련이 되죠. 과연 그가 이것들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 공매도한 것들을. 이게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 부분에서는 스티브 카렐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의식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스티브 카렐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 투자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염세주의자라고 표현이 되죠. 세상이 아주 불신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다 썩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입버릇처럼 계속 세상 썩었어 썩었어 말을 하는데 진짜 썩은 것과 만난 거예요. 진짜 썩은 거랑 만나니까 그 실제로 스티브 카렐이 맡은 역할이 그 불의를 못 참는 네. 불의를 보고 절대 그 가만히 지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죠.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네. 그러면서 불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사람들 짜증나게 만드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어쨌든 자신이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비틀려서 왜곡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에 정의는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꼬장꼬장한 사람인 거죠. 이 스티브 카렐이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네, 역시 중요한 인물이고 영화 속에서 계속 공매도를 치는 인물이에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캐릭터 라이언 고슬링. 네, 이 사람은 영화의 사회자 같은 존재죠. 네, 이 극중 인물들을 막 그 자신의 나레이션으로 돌려면서 분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스스로가 극중인물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거대 금융권 리먼 브라더스인가요? 도이치은행으로 도이치은행입니까? 도이치은행 소속의 그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상품들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거래를 하면서 지는 또 내부자 거래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크리스천 베일한테 투자를 합니다. 펀드로 투자를 해놓고 자신은 이 은행에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리고 사회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하죠. 크리스천 베일한테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 저기 스티브 카렐의 회사에 투자를 하죠. 아니야 크리스천 베일한테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펀드 소속으로 돈을 받고 크리스천 베일한테 예. 스티브 카렐한테는 정보를 알려줘서 거래를 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은 크리스찬 베일한테 몰아넣어놓고 스티브 카렐한테는 다른 거랍니다. 이거를 백지수표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 백지수표 나오는 게 가격적. 그러니까 이게 왜 언제 등장하냐면 처음에 놀러가요. 얘네가 막 놀러가갖고 저 뭐 얼간이들이 여기다가 공매도 치는 애한테 이만큼 팔았대. 그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 띨띨한 은행원들이 그때 라이언 고슬링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난 원래 저런 얼간이들이랑 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런 애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이런 시장이 이만큼의 금액을 갖고 와서 개인이 아니다 이건 절대 뭔가 어떤 기관이 와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시장에 이만큼의 공매도를 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크리스찬 베일한테 선이 닿은 걸로 암시가 되고 이 사람은 그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베일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회사가 이제 엇나가는 부분을 네. 그
스티븐 카렐한테 알려줘가지고 그쪽이랑 또 거래를 성사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이 거대한 이 금융시장의 붕괴 속에서 어떤 드라마들을 겪는지, 어떤 문제들을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떤 일들을 겪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 어땠어요? 어떤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할까요? 서사 방식? 좀 특이하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 아까 그 김 기사가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나레이션 부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나레이션이 실제로 이 영화가 페이크 데프처럼 보이는 게 그 배우가 관객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방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생소했어요. 생소한데 그랬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이 어려운 개념을 네. 쉽게 설명해주고 사실 저한테 아 부동산 문제만 다루라고 해도 힘든데 이거는 진짜 있었던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융도 결합되어 있고 파생상품 증권 쪽도 결합되어 있고 온갖 비리나 이런 것들도 결합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깜깜할 것 같아요. 근데 감독도 똑같이 깜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고 원작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방법이 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중간중간 아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하면 바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전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 개념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극중인물인 네 명 중에 한 명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인 라이언 고슬링에게 영화 전체를 꿰뚫는 방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화 네. 판을 부수고 나와서 극영화에서 관객들한테 아 지금 이럴 것 같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아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저들을 저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극영화로만 흘러가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하나 둘 놓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 큰 문제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어려운 영화의 경우에. 근데 그것들을 앞부터 철저하게 친절하게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매끄럽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그 관객한테 설명해주는 그 부분들이 엄청 유쾌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영화 자체가 무겁다는 느낌보다 되게 뭐 재기 넘친다? 네.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필수적인 부분이었겠죠.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 설명 무조건 가볍고 편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즐겁고 편하게 극영화 스타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거고 그 방식으로 선택한 게 아까 말했던 그 마고로비의 그 목욕 장면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스시 장면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었겠죠. 특이했어요 진짜. 그 목욕 장면 전 너무 오글거려서 보다가 몰입감이 확확 깨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페이크 다큐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좀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재미 요소로 작용을 잘한 것 같아요. 설명적 요소로서도 기능을 네. 잘하고 분명히 깨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극영화에서 갑자기 설명자가 나와버리면 누구라도 이거는 몰입할 수가 없는데 영화가 선택을 해야 하니까 아, 이거는 설명 없이는 드라마만 쭉 감정선으로 쭉 이어가기엔 어렵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스티브 카렐인 부분도 있어요. 스티브 카렐이 가장 괴팍하고 가장 괴짜이면서 가장 드라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선을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점으로써 구경을 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좀 더 일상적인 드라마를 요구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계속 깨졌을 거예요. 선이 이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독이 되게 잘 선택한 거죠. 네.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을 저는 어디서 받았냐면 사실 처음부터 계속 받은 부분은 있지만 그 브래드 피트가 데리고 다니는 두 명의 인물이 맨 처음에 금융사를 찾아가죠. 네. 네, 금융사를 찾아가서 거기가 어딘가요?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가가지고 아, 나 이런 계약을 하러 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거절당해요. 진짜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선 자산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니넨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라고 해서 되게 창피하면서 쫓겨나다가 이 테이블,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진 여러 개의 버려진 투자 설명서를 보죠. 네. 아, 얘네도 다 거절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를 딱 집어들었는데 그게 마침 크리스찬 베일이 썼던 이 거대한 부실을 보고하는 그 투자 설명서였던 거예요. 공매도 치는 거에 대한.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이. 사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장면은 사실과 달라요. 우린 잡지에서 봤고, 이걸. 네. 얘는 잡지에서 봤고, 저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장면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하는 순간, 아, 그럼 다른 것들은 네. 다 사실이겠구나. 이거는 실화 바탕의 영화인데,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 장면을 하나를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실화 바탕 영화라는 것만을 우리가 알고 봤더라도, 이 영화는 되게 사실 기반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 하나가 굳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우리는 아, 이 장면 이외에는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찍은 영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되게 잘 노렸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영화를 진행하는 방식은 되게 참신했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죠? 처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서사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저는 사실 첫 부분에서 그 마크 트웨인 이야기나 네. 중간중간에 문구를 띄우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베를린 천사의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손으로 펜으로 쓰는 거기는 하지만 되게 상반되는 느낌의 서사 구조에서 그런 미학적인 거를 넣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 베일이 처음 등장하는 거기에 드럼 치는 그 딱딱 그 소리를 깔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음악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소음적인 거를 굉장히 잘 썼다는 거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자, 로커가 볼 땐 어땠어요? 로커 아 로커시구나. 실제로 저는 그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리듬감으로 그 편집이 돼 있는데. 실제로 아카데미 편집상 후보에도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음악적으로 되게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뮤직비디오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 항상 음악을 진짜 맥시멈으로 크게 틀어놓고 자기가 심지어 헤드폰으로 막 미친 짓 틀어놓고 막 드럼 치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락 음악도 막 등장하지만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음악이 두드러진다고 개인적으로 원래 영화 볼 때 음악을 잘 못 느끼는 편이긴 하지만 음악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음악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음악이 어땠겠구나라는 유추할 수 있는 편집적인 부분들은 많았어요. 이 영화가 편집상을 만약에 받는다면 매우 적절한 스타일의 장면들을 연이어 붙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스타일을 많이 영화에 집어넣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는 장면도 그렇고 사회자로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마고로비나 이런 장면들 딱 끼워넣게 해서 용어 설명 나오는 장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화의 그 하루키나 아니면 마크 트웨인이나 이런 네. 글귀를 까만 화면에 글귀를 갑자기 새겨서 갑자기 챕터 구분을 하는 듯한 느낌의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 극영화도 풀어가죠. 그러면서 그 극영화를 풀어가는 주인공은 또 네 개로 나눠져 있고 네. 그러니까 영화가 편집을 해야 하는 요소가 매우 많은 일부러 늘려놓은 성격이죠.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정말 매끄럽게 연결을 해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영화에서 막 이들이 진짜 급하게 뭔가 막 치달아가고 있을 때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는 스피닝하고 있어요. 스피닝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요. 여자들이 막 스피닝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 캐릭터 하나가 갑자기 와서 전화를 받아요. 자기 스피닝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 캐릭터가 실제로 스피닝했건 안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닝이 필요한 거야. 지금 막 음악이 막 나오는 곳에서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앞으로만 가야 하는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넣었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 막 처음에 되는 것 없이 막 헬스장에서 막 맞아, 헬스장. 전화 받을 때도 그 거친 분위기의 헬스장, 이 남자의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누가 이 사람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겠어요. 맨 처음에 금융이 등장할 때 기억나세요?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금융은 되게 지루한 것이었다고 안정적이고 하면서 네. 막 머리까지 아저씨들, 백발의 아저씨들이 사무실에 맞아, 앉아서 맞아, 맞아. 그냥 담배 피고 뭐 할까 다음에 밥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하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약간 클래식하거나 슬로우가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요즘이 나올 때 이 라이언 고슬링의 캐릭터는 항상 요즘의 금융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등장할 땐 항상 공격적이고 거칠고 순간적이고 파괴력이 집중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언 고슬링이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 평등하거나 편하거나 친근하게 대하지 않고 되게 위협적이고 거칠게 대하죠. 이런 식으로 금융을 표현한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와 매우 대치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바로 작년 만들어진 영화죠. 작년 나온 영화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영화는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금융 사기를 다뤘지만 이 영화랑 되게 맞물려요. 둘 다 금융이나 증 뭐 이런 쪽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경제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영화의 결말도 똑같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처벌받지 않았다. 네. 이 결말도 새드 엔딩인 것도 똑같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대척이 되는 거는 그 영화는 철저하게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카데미를 위해서 극영화로서 이 캐릭터가 쭉 이끌고 가면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영화는 어떤 캐릭터에 집중하지 않고 사건에 집중하죠. 이 전체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단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면 기업 공개와 관련한 사기들 근데 이 영화는 총체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아니면 부동산 파생 상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융계가 처한 그 총체적인 부실과 그 문제 현대 사회의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는 그런 영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영화가 맞물리는 건 그 라이언 고슬링의 캐릭터에서 맞물리는 거죠. 이 라이언 고슬링의 캐릭터는 매우 그래도 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정도에 불과하지만 네. 디카프리오의 이 스콜세지의 그 금융권의 표현은 정말 노골적으로 해적들하고 현대 금융인들을 대치시켜요. 정말 노골적으로 어느 순간에 디카프리오가 그쪽에서 막 자기 부하들을 다루는 장면을 보면은 네. 이거는 지금 캐리비안 해적의 배 위다. 갑판 위에서 지금 디카프리오가 선장으로서 네. 부하들을 몰아치고 있는 거다. 이들이 절대 그 금융 쪽에서 하지 않을 듯한 행동들. 거기서 막 우우 하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막 다들 발부름을 하면서 환호하는 장면들. 어떤 거래 하나를 성사시키고 다들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파티에 쩌는 모습들. 이것들이 그냥 금융권의 파티가 아니에요. 이건 해적들의 파티예요.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체가 아,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현대 금융인들을 해적으로 보는구나. 해적 약탈자로 보는구나. 정말 정상적인 삶을 하는 사람들의 약탈자로 보는구나라는 시각과 맞물리는 지점이었다. 이 캐릭터 표현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보여주는 그 편집들, 되게 빠르게 짧게 차갑게 치고 넘어가는 편집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적이라고 하니까 좀 동화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더 울프인 게 저는 되게 잘 네.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울프는 의리가 있잖아. 아, 멋있는 있어요? 멋있는 동물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딱 배신자들이거든요. 아, 뭐 스네이크, 하이에나 뭐 이런 쪽이지.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그런 편집들의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 이 되게 사려 깊은 캐릭터 설정이나 사려 깊은 장면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감독의 의도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 내가 잘 설명됐다고 생각하는 의도만 그냥 얘기하면 되지 네. 굳이 이 감독이 이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찍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내가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약간 대중하고 괴리된 평론가들이 아 난 저것까지 고려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지난번에 그 레버먼트 때 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비유들이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 있어서는 이 의도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영화가 만들어질 땐 아 감독이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화에 맞춰서. 아, 영화라는 표현 방식은 이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다뤄야겠다. 예를 들어 글로 쓰면은 나한테 지금 700자를 쓰라고 하는데 700자는 정해진 거죠. 근데 이 700자 속에서 내가 아, 나는 이 영화에서 다룬 것처럼 이 거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미국 금융 전체의 파산과 세계 경제의 붕괴를 다루겠어. 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이 영화라는 표현 방식은 제약이 분명히 있는데 아 나는 이 문제를 다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가 느껴진 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아 이거는 꼭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장시키는 캐릭터와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금융당국에서 일하는 아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에서 일하는 사촌이 있어. 여기에 놀러 여기에 왔어. 그 사람 만나고 올게. 이런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신용평가사는 왜 그렇게 자꾸 찍는 거야? 라는 걸 등장시켜서 신용평가사한테 간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평가 얘기를 빼놓고 영화가 진행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땐. 신용평가 얘기를 빼놔도 충분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로 인한 이 거대한 붕괴 얘기를 다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한 축을 빼놓는 게 되겠죠.
뭐 이 수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금융당국의 부실과 입 붙어먹는 것도 빼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에게도 빼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미시건이나 아마 이런 주에서 하나 한 명이 와가지고 그쪽에 채권 이제 담당자가 와가지고 채권을 사요. 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파생상품을 삽니다. 그 거래가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매우 의미심장한 배치예요. 이 장면이 어떻게 맞물리냐면 나중에 그 라틴계 흑인 백인 뚱뚱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이 사람이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왜 이 금융권만의 부실이 전체로 나눠지는가, 왜 일반 사람들이 다 이걸로 인한 피해를 나눠지는가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 하나로 어떤 사람은 아 그리스 얘기도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리스 문제인지. 저는 이게 주제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김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들어가야 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평가사도 들어갔어야 됐고 정부도 들어갔어야 됐고 이걸 파는 사람이나 그 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그 거래만 그 나중에 어떤 그 포럼하고 난 다음에 그 스티브 카렐이 염증을 느끼게 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남자가 얘기할 때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구조가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는 금융시장이 왜 이러냐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쩌면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모순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죠. 네. 제가 하는 말도 그거예요. 이 영화를 그 이야기를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아, 이 영화에서 일부를 떼와서 이야기를 완결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눠놔요. 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모순을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속에서 어떤 문제 하나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스콜세지가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영화 한 편에 등장했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네. 예를 들면 여기에 15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극명한 편이 완성될 수 있는데, 감독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제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700자에 담아내기 위해서 미친 듯한 고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더 사려 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화라면 그 사촌이나 아니면은 그 금융당국의 부실이나 총소년대 데려오는 그 금융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치고 지나가도 되는데 영화는 극도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치고 지나가요. 아, 효율적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등장하고 걔는 다시는 안 나와요. 다 버려지는 거지 쓰고. 왜냐면 난 그걸 표현하는 데 네가 필요한 거지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데 네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 역할만 해주고 지나가면 되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어지러워지기 쉬운데 이 영화는 그걸 매우 잘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처음부터 의식하고 되게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전 장면을 하나하나에서. 그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상징이 되는 어떤 단체의 상징이 되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 인물들의 대사나 그런 부분 말 한두 마디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속한 단체의 그 사촌 금감원 사촌 형의 뭐 전 여자친구 금감원으로 합시다 우리나라 걸로 금감원 직원이 은행에 은행에 이력서로 돌리기 위해서 와 있다는 장면들이나 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국가에서 그런 은행권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감시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은행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거를 돌리고 이력서 돌리고 하는 모습들, 재취업하겠다고 하는 모습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 이 인물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가 아니라 아, 이건 이 문제가 있다. 그것만 잡아채게 되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건 매우 의도적인 배치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얘기해주는 거에 그 문제의 크기랄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그 S&P 그 신용평가사에 갔을 때는 얘기가 나왔던 게 내가 등급을 내리면 다른 회사로 간다, 경쟁사로 간다. 이 말이 엄청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쵸. 이 대사 하나도 매우 압축되어 있어요. 대사 한마디로 얘의 성격과 문제의 성격을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사 하나하나도 매우 압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700자 온 거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났어요. 가끔은 700자 원고지로 담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지닌 한계는, 저는 이 영화의 한계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영화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시도고,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한 시도이면서 꽤 높은 수준에서 그걸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 한계는 700자 원고지라는 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가 매우 큰 문제인데 이 영화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 문제 뒤에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과 여기에 덧붙일 수 있었던 더 커다란 덩어리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덩어리들이 영화에는 매우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영화에 심지어 대사 한 줄 겨우 부여받은 문제 중엔 또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손모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은행들, 투자 은행들 사이에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투자 은행들이 폭탄 돌리기를 해요. 자신들이 쓰레기를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죠. 그럼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알게 된 순간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은행들은 고객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상품을 팔 때 그것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믿고 파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또 등장하지만 의무가 있어요. 항상 물어봐요. 이 극 중에서. 너는 니네 회사에 복종하냐? 아니면 네가 투자 자본을 투자자. 너한테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더 그거에 충족하게 일을 하냐? 어느 쪽에 더 서 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은 기관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먼저 선행되는 그 뭐랄까 그 제어할 수 있는 그 선이 그 담당하는 투자하는 사람 개개인에 있는데, 그 일선의 투자가들이 불안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걔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할 때 서로 은행끼리 쓰레기를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다른 은행에 넘겨서 결국 몇몇 은행들은 진짜 도산하고 몇몇 은행들은 운 좋게 되게 행복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도 영화에서 딱 대사 하나 나와요. 진짜 지나가듯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대사도 고심해서 넣었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자체를 놓치는 거죠. 그 셰프의 대사? 아니죠. 아예 그 장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냥 남자애들 그 스티브 카렐이랑 몇 명이 그냥 서 있을 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요. 라이언 고슬링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의미심장한 장면도 부여를 못 받았고, 되게 많은 대사가 오가면서 그냥 하나가 스쳐 지나간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무슨 대사였는지. 이거랑 지금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 누가 어디한테 팔고 있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 누가 어디한테 팔았어. 빨리. 근데 이 대사는 그렇게 간단한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대사들이 매우 많은 게 베어스턴스 얘기할 때 한 번 딱 나오잖아요. 그 이제 베어스턴스는 대표적인 투자은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가장 먼저 파산한 회사죠. 아, 네. 난 여기 이 대사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아무하고나 거래요. 어, 맞아요. 네. 이 대사도 매우 꼭 넣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에 수도 없이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모르면 어떤 거는 700자 원고지에 한 줄도 한 문장도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단어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모르면 지나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못 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700자 원고지의 철저한 한계고 영화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만약에 3시간, 4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아니면 1부, 2부로 만들어졌다면 아니면 아예 형식을 달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결국 현대 영화는 2시간이 고정이구나라는 걸 반면에 또 느끼는 계기도 됐어요. 8시간 영화는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진짜 그 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그 명언 명대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스티브 카렐이 그 합성 스튜디오를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게 진짜 금융 시장 자체가 모든 게 다 엄청난 명대사죠. 모든 게 다 이제 부패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나서 바로 하는 대사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아 나 룰렛 가서 도덕성 찾아보러 갈 거라고. 룰렛에 가서 도덕성을 찾아보겠다. 진짜 이곳엔 도덕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면서 이 거대한 금융시장이잖아요. 거기를 주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때 아마 앨런 그리스펀이 하고 있었을 텐데 영화 속에 등장하죠. 엄청 썩은 놈이잖아요. 진짜 엄청 말도 안 되는, 진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불렸었고, 또 이
앨런 그린스펀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뭐 아인랜드라거나 되게 유명한 인물들도 되게 많을 거고 또 그들이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글래스 스티글법을 파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줄의 대사도 표현되지 못해요. 대신에 영화는 앨런 그린스펀을 두 번 의미심장하게 대사나 이런 것들 통해 처리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대신에 거기까지 가면은 이 전반부가 또 얼마나 길어졌을 것이고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쉬우면서도 그런 대사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되게 정제됐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영화가 보통 다른 영화가 1년이면 만든다면 이거는 2, 3년 걸렸겠다. 더 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기억나는 대사들 있으세요? 그 700자에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거칠게 다뤄지고 욕심적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거기서 맥을 짚을 수 있었던 대사들은 원래는 그 모기지 시장에서 신용부조 수합을 판매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품 자체가 없었는데 그거 그냥 만들지 그래. 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자본시장이 어려워질까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걸 알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셰프의 대사에서 이게 3일 된 생선이지만 네. 이걸 국에다 넣어서 팔면 새로운 신선한 음식이 된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대사들이 좀 맥을 짚는데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서는 3일 된 생선이라고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썩은 생선으로 표현이 됐어야 했죠. 결국은 맞아요. 똥을 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합성 CDO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성 CDO라는 게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분명히 내가 어떤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고 싶으면 아 나는 저 상품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 집에 대해서. 그럼 내가 저 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집이 아니라 뭐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냥 은행 가서 펀드 하나를 들어도 중국 관련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중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막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제3세계 상품이고 뭐 7개 국가가 있고 어디는 뭐 12개 국가고 어디는 심지어 12개 국가에 어떤 특정한 산업만을 모아놓고 어떤 건 어떤 산업을 모아놨다는데 그 안에 속한 산업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볼 수 없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이 영화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합성 CDO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영화에서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안 팔리는 채권이 있다. 그런 어떤 투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합성 네. CDO는 아니고 그냥 CDO 설명할 때 나오는 아, 거죠. 아. 네. 합성 CDO 나중에 카지노로 비유가 되고 아. 그러니까 이 상품들을 팔 때 아, 결국은 안 팔리는 상품이 있으니까 왜냐면 잘 팔리는 투자처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그것만 내놔도 다 사니까 네.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못 보도록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묶는 것들이 발달을 한 거죠. 아, 네가 이거가 안 좋으니까 안 사? 그럼 안 좋은 거 하나에다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를 묶어서 팔지 뭐. 안 좋은 거 두 개에 하나 또 묶어서 팔지 뭐. 이런 게 점점 더 발달을 하고 복잡하게 돼서 이제 투자 성명서나 약관을 봐도 사람들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또 파생을 만들어가면서 또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다 팔고 어떤 주에다 팔고 해가지고 뭐 나라도 파산하고 주도 힘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가능했던 게 그거에 대한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이 다 그거에 대한 등급을 좋게 쳐주는 이런 것들 진짜 네 우리나라가 날 살 때 네? A등급 맞았잖아요 네. 메릴린 쳤나? 트리플 A 준 데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잘 보여주죠. 인상적이었어요.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홍콩 파생지수 펀드 이번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그때도 엄청 잘 된다고 은행에서 사실 상품을 보지 못하고 그걸 구매한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직접 주택시장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러 가잖아요. 이 도덕적 인물이 스티브 카렌 네. 그거에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좀 본인 도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근데 되게 좀 평범하지 않은 인물로 나오니까 네. 네. 실제로 저는 그 장면이 그 실제로 그 되게 미국 내에서 지방의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한 곳들을 찾아가서 거기를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거의 제일 친절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친절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영화가 끝까지 고민하면서도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금융권의 비리를 막 다루는데 집중하고 하나씩 하나씩 더 넣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야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화가 그거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그 주택시장 근교회, 그러니까 미국 대도시 근교회에 있는 주택시장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를 가는 건데 가서 우리가 알게 되죠. 갑자기 그때까지는 금융권에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다가 진짜 몇억 있는 사람도 거기서 완전 병신 취급받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몇억 단위 몇 백억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00억 정도 300억? 네. 300억 정도 있는데도 거기서는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모습을 보다가 그 주택을 직접 방문을 하기로 선택하잖아요. 이 안에 부실이 얼마나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거품이 있다면 금융당국 이쪽 금융권이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지 거품에 이 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데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거기가 호위 딱 우리가 딱 첫눈에 보기에도 호화 주택처럼 지어졌어요. 중산층이 최소한 살겠다. 근데 가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버려져 있거나 막 버려져 있어도 뭐 거기에 막 빚이 얼마고 이런 것들 많이 와 있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 보이는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딱 느껴지면서 아 결국은 이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도 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끔 했죠. 근데 감독은 여기서 자기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약점을 내가 700자 원고지에 다 못 담고 있다는 걸 영화 20, 30분 만에 안 것 같아요. 연출할 때 그거를 보여주는 대사가 나와요. 나의 집 잃는 거예요. 나 집 뺏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사를 꼭 넣어요. 거기서 이거는 감독이 되게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이 대사를 굳이 넣을 지금 감정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드라마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수많은 드라마적인 부분을 떼어놓고 봤을 때 매우 빨리 몰입을 해요. 항상 그 인물들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영화예요. 앞에 페이크 다큐처럼 라고 말을 했지만 다큐랑 가장 거리가 먼 그 대표적인 극영화에 가까워요. 왜냐면 실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대사들이 모든 인물을 통해 나와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속마음인데 다 그 사람의 대사를 통해 들어요. 왜냐면 이 감독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최기사를 만나면 최기사는 첫마디로 자기 속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대사를 해야 돼요. 나한테. 근데 실제 이게 다큐라면 이 사람은 절대 이 말을 안 해. 수많은 다른 말들을 했을 하고 내가 어렵게 어렵게 이 말을 끌어내면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얘는 첫 만남에 1분 만에 자기의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를 나한테 해요. 모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각각의 위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연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가장 내면의 내밀한 말들을 대사로 끌어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배경도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 배우들이 중간에 캐릭터들이 했던 대사들이 한 세 문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세 문장 정도면은 다 그냥 끝났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었던. 네. 그죠. 저는 근데 그 백인 그 애기 아빠 네. 걔 이름으로 저는 주택 그 모기지 받았다고 했을 때 네. 아, 이, 좀 덜컹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남자가 약간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아, 저거 진심의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도 약간 어색함을 느껴서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단기간에 저 사람의 저 대사를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개까지의 장치가 필요했던 거고 아이 책임이 많다는 아이의 네. 그 영화는 철저하게 설계된 거죠. 이게 다 단기간에 최단기간에 공략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설정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스트리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부분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그때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네. 주택 문제가 진짜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요. 별장까지 네. 콘도까지 있다고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은 진짜 별로 없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받겠지만 그것도 수많은 직종 가운데 스트리퍼를 선택한 설정이 하며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고심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좀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 이 영화가 그 장면을 안 넣었어도 사실은 됐을 거예요. 그 장면을 뺐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더 큰 금융 문제들 몇 개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영화가 충분히 그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넣으면서 얻은 효과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사실은 금융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니들 문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네. 가장 무지하지만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그 호화스러운 네. 집에서 이제는
그냥 그 트럭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미국에 차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던데, 라틴계가 특히 많고. 이 사람이 그 딱 라틴계 백인의 뚱뚱한 남자, 딱 그 설정으로 나와서 다산의 상징, 아이 많고.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그 계층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 갖춘 남자가 딱 등장을 해서 그 계층이 안 키울 것 같은 개를 딱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이끌고 가서 나중에 한 장면을 더 넣으면서 주제를 딱 보여준다는 게 그것도 아, 감독이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런 게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거의 모든 주연급 배우들이 다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약간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죠. 한쪽이 의아니면서. 네. 그리고 스티브 카렐이 형. 네, 형의 죽음 형이 이후에 괴팍한 성격을. 예. 외골수적인. 그다음에 그 브래드 피트한테. 브래드 피트한테 이제 그 자문을 구하고 막 도움을 요청한 애들은 좀 찌질하죠. 떨어지. 네. 엄마 찾고. 네, 아는 게 없죠. 근데 그렇게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니까 그 관객들이 훨씬 더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해서 하게 만들 수 있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오션스 11 뭐 이런 것처럼 네. 같이 이 사람들의 성공기, 통쾌한 성공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의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캐릭터들의 공감이 되고 이 사람들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그거를 뒤집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브래드 피트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 말을 하면서 영화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동안은 이 캐릭터들,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들, 주연급 캐릭터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비판해 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도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좀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약간 더 페이크 다큐나 그런 풍자를 많이 담을 수 있었던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기도 한데 사실 이 영화에는 이 거대한 부조리, 비리 이런 거와 직면해서 이 문제 자체를 막으려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들처럼 그러니까 이 거대한 금융 문제를 만든 사람들처럼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지만 대신에 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들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계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큰 피해가 되고 뭐 나중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뭐 다 파산할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미국 내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 세금으로 그거를 또 살려주고 이런 거대한 부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자체를 막으려고 등장한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나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유력했던 실제로 예.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언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딱 한 장면을 통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네. 정말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언론 중에서도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막 블로그에 글 쓰고 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요. 영화 속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얻고자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의 공감이라거나 네. 아니면 영화의 주제의식 쪽에 있었겠죠. 그 부분은 감독의 선택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보진 않지만 분명히 거두려고 했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인물을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대사로 표현됐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사람들 다 정리돼가지고 나올 때 그 네. 둘이 출입증 얻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네. 갔을 때 우리의 상상과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어른이 있을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극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 시장에서 내 몫을 챙기지 않고 그냥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던 스티브 카레조차도 고민 후에는 결국엔 팔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대사로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아쉬웠던 게 저는 이 영화를 10년이 지나서도 내가 이 영화를 기억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영화가 가진 힘 가운데 하나가 여운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운은 어떻게 보면 여백에서 기인하는 여운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처음에는 더 많은 걸 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백이 나중에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간과하진 않겠죠. 못 담았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자들 확장판이 나올 게 아니라, 내부자들 확장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확장판이 나오는 게 어떨까. 여운을 빡 주면서. 이게 결국은 여운을 거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분명히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운을 주는 게, 지금 물에 투자하고 있다. 자막으로 처리해요. 맞아. 결국 영화의 주제의식이랑 가장 맞닿는 스티브 카렐이 지금, 스티브 카렐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 베일이 지금 뭐하냐. 그걸 자막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다 관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사는데 거기에, 혼자는 아니지. 그 아내와 사는데 이 사람은 사실 지금 물에 소액으로 한 가지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여운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저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나. 그리고 그 자막이 또 심지어 길어요, 딴 것보다. 맞아요. 그 너무 막, 그, 팔이 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마지막에 여운 하나 꽝 받고 나가야 되는데, 구구절절 다 풀어주니까, 이거나 감독의 역량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그럼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못 다루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문제가 막 발생해서 드러나서 국민들이 패닉이 돼가지고 쟤를 구제금융하느니 어쩌니 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 여운이 있고 그 부조리를 느끼고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나름 참신했지만. 네. 반전을 보여주다가 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네. 그것도 결국은 700자 원고지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에 직면했을 때 이 감독은 700자 원고지 문제를 정말 자기가 잘 해결했다고 믿으면서 700자 원고지 안에서 그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수많은 감독 중에 최상위권에 이르는 수준으로 녹여냈지만 어쩌면 진짜 뛰어난 감독이라면 원고지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었지 않았을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훌륭했던 감독들 그리고 그런 감독들이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때 700자 원고지 어떻게 녹일까가 아니라 원고지를 바꿔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봤던 많은 감독들. 근데 이 감독은 700자 원고지 안에서 진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면서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그 애덤 맥케이 감독이 저는 이 감독 영화를 이번에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이번 그러니까 전에 뭐 필모를 찾아보니까 아예 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각본가 출신인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각본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연출을 한 거는 이번 영화가 다섯 번째 영화인가? 사실 많이 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분량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 스토리를 진짜 딱 내 중심대로 스토리를 짜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자기 호흡을 뺏긴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아쉬운 감독이었어요. 저는 그 인간적인 면을 너무 앞에서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뒷부분에 흐려지고 그리고 상징도 눈에 대한 상징을 저는 좀 더 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읽은 영화에서는 그냥 의안이지만 어쨌든 눈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그 탐욕과 그 시장에서의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주인공 중에 한 명 그리고 나중에 S&P 찾아갔을 때 하필 그 까만 안경 쓰고 있잖아요. 까만 안경 쓰고 있다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다가 벗고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걸 안 주면 다른 데로 간다. 결국 솔직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안경을 벗는 장면? 저는 이런 거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녹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아쉬웠었어요. 상징들을 더 많이요? 네, 그 의안에 대한 비중이 큰 거에 비해서 잘 녹았나? 좀 더 녹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 영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 거의 다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금영화에서 등장하는 상징처럼 임팩트 있고 길게 짙게 가는 상징들은 없죠. 그럴 시간도 없고 한 상징이 등장하면 3초 후에 다른 상징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요. 상징은 고심을 했기 때문에 다 상징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녹일 수밖에 없었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잘 살린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감독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감독을 저는 욕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누구라도 이 700자 원고지에 이보다 훌륭하게 이 얘기를 써낼 감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흔치
않겠죠. 몇 손가락 안에 꼽을 거고. 그런 느낌이 났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언젠가 꼭 영화로 다뤄줘야 하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걸 또 잘 다룬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필요한 배우들을 잘 써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 경지까지 온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훌륭했다. 원고지를 못 바꾼 이상해야. 그랬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인데. 네. 하세요. 제가 아니 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연기는 다 어떠셨어요? 연기는 저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 크리스찬 베일의 필요했던 연기들. 네. 그리고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성격과 동시에 그러니까 영화가 딱 한 장면에 한 가지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영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베일이 이 인물 하나를 딱 데려놓고 면접 보는 장면을 넣어요. 그 속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설명을 빨리 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 사회가 처한 문제도 드러내야 하고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편집이 되게 이상적이에요. 자신의 과거부터 진행했다가 이 상황이 지금 면접 보는 상황인지도 모를 것처럼 지나가면서 극영화의 재미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아 근데 이 세상이 왜 문제인지 자네 눈치채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던지는 그 말 아까 제가 처음에 주제라고 말했던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이거는 파생에 대한 이야기고 파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개새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등치는 개새끼 사기꾼들은 어디에 사는가? 걔네는 거품에 기생하고 있고 거품 이전에 되게 복잡한 거품에 기생하고 있고 그 복잡성이 어디서 유래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앞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사람한테서 드러내요. 이 장면에서. 네, 이 대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는 게 정말 이 간단한 걸 왜 그러세요? 라고 처음에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상사가 왔을 때. 아 이거 되게 내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옛날에 뭐 미네르바 한창 나왔을 때 금융계에서도 있었고 그때 뭐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때 뭐 고환율 정책하면서 수없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그 당시에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가 자신이 맡은 네 가지, 세 가지 역할들을 크리스찬 베일이나 브래드 피트나 뭐 그런 스티브 카렐이나 특히 스티브 카렐은 극영화도 동반해야 했으니까 그 밑에 애들과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애송이들은 진짜 애송이를 잘 구했기 때문에 영화 내내 얘네가 애송이구나를 확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연기는 되게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특히 저는 스티브 카레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아,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코미디언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정극을 잘해서. 작년에 아마 그 레슬링 하는 애로 나와가지고, 영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였어요. 네, 원래 코미디 배우일 땐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정극으로 나오니까 되게 정극 좋네요. 이런 배우들이 있죠. 뭐 로빈 윌리엄스나 뭐 짐 캐리나 코미디언 출신 중에 뭐 요즘에 뉴스룸 나와서 힘든 아저씨도 있잖아요. 막 그런 아저씨들 코미디언 출신들이 아무래도 연기를 잘하지 않나. 짐 캐리도 정극 나오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코미디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전업하시는 게 이 세계화 추세에 걸만 우리나라 언어 장벽만 뚫리면 다 먹혀요. 아, 얼마 전에 그 무도에 나왔던 네, 잭블랙. 그죠. 잭블랙이 거기는 되게 먹어주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몸길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좀 반성, 그 뭐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크리스찬 베일이 남우주연상 후보더라고요. 아, 이 영화를 통해서? 네, 네. 받을 네. 것 같아.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드라마적인 부분이 적다 보니까 연기를 잘했지만 주어진 분량이 배우들도 적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도 역량이 작아서 네. 좀 너무 많아서 네, 연기를 보여줄 철저하게 감독이 의도된 상징들과 배치들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할 건 그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소화를 잘했다고 해서 남우주연상 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요? 네. 디카프리오가 될 것 같나요? 아유 저는 저는 이번에 스티브 잡스 영화에 출연했던 마이클 패스벤더가 받았으면 하고 지지를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버드맨의 마이클 키튼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 지난해 남우주연은 에디 레드메인이라고 그때 스티븐 잡스 아 스티븐 잡스 네. 스티븐 킹 네. 아니지 호킹 스티븐 호킹 아. 박사의 실화를 연기를 했는데 그 에디 레드메인이 이번에도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여성의 옷을 처음 입은 화가가 내가 성체적 성 정체성을 깨달아서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데니시 걸이라고 이번에 또 디카프리오를 물먹일 수 있을까 주목이 됩니다. 저는 디카프리오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안 봤지만 에디 레드메인이라도 빨리 디카프리오를 물리쳐주면 좋겠고 아, 그 영화에 주는 건 너무하지. 우리 실제 이상이 그 PGA라고 네. 미국 제작자 협회에서 그 작년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품상을. 근데 이게 되게 그해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면은 그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26번 지금까지 26번 중에 19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꽤나 높은.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 크리스찬 베일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빅쇼트란 영화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참신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영화를 네.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되게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라이언 고슬링이 아무래도 사회자 역할을 많이 맡지만 네. 그 중에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또 같이 병행하는 장면에서 젠가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네. 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계단식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A를 설명해야 되고 A가 이해가 됐을 즈음에서 B를 설명해주고 C를 설명해주고 하는 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관객한테 이해를 시켜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CDO 설명하는 부분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젠가 가져가서 하나씩 빼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융권이 와르르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아, 내가 원래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정말 단순한 사람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죠. 고심을 한 영화다 보니까. 네. 라이언 고슬링이 되게 멋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원래 이런 역할로 유명한 게 네, 좀 낭만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네. 네, 약간 그런 역할 많이 하죠. 항상 여자가 나오는 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좀 의외였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이게 단가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 형은 왜 자살을 한 거예요? 스티브 카렐의 형은? 아, 그 부분이 저도 영화를 두 번 봤지만 이게 설명이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 형이 힘들다고 했을 때 네.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스티브 카렐이 그 시장에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형이 죽은 거에 대한 자신의 반성, 자신의 죄책감, 그 상황에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돈 만능주의에 빠졌던 자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되게 설명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 형이 왜 죽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추측이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안 놔뒀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금융계에서 막 사람을 위해서 막 일을 하다가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나쁜 역할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짐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파산을 안고 갔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추측할 수 없게끔 뭐라도 설명이 되고 심지어는 불륜을 바람을 폈다가 전혀 상관없이 바람 폈다가 걸려서 자살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풀어진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다가 부인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저는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 이제 풀릴 때가 됐어 야 고생했다 너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좀 아쉬웠던 점. 네. 근데 영화가 모두가 다 갑작스럽다 보니까 영화 전체가 다 갑작스럽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영화 네. 사실 드라마적으로 풀어갈 때 좀 갑작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스티브 카렐은 다른 배우보다 유독 드라마적인 게 많았죠. 감정이 계속 굴곡이 있고 변하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도 감정이 변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예상적이었고 그 일본인 배우 등장시켜서 네. 중간에 CDO의 창시자라는 사람 등장시켜서 또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하는 장면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영화의 성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 압축적이고 필요한 것들만 딱딱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대라라는 식으로 놔둔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감이 좀 별로지만 정말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영화였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이걸 비유를 통해서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 문제가 엄청 심각했던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한다고 했을 때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막 네. 그때 오바마 아 오바마 뭐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막 민주당의 누구 막 이렇게 제역적이고 뭐 진보적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문제를 일으켰고 가장 부조리했던 애들을 살려놨죠. 그럼 법은 얼마나 바꾸냐 시스템은 그때랑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정비가 잘 됐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때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국의 그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실은 작은 문제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막 파생시장 뭐 옵션 막 남의 나라 가서 뭐 약탈식으로 남의 나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정말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같은 나라는 그걸 또 유치하려고 자본을 유치하려고 아 털어주세요 하고 막 열죠 시장을. 막 이런 곳이 곳곳에 다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영화의 해답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자체는 그냥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했던 정의로운 인물은 없고 일단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나마 정의롭지 않았고 대신에 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떠나는 모습들을 몇 명 보여주고 이게 전부예요. 영화는 딱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가장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정의로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스티브 카렐마저 나중에는 그냥 뭐 안정을 찾았다 그죠. 라는 식의 표현으로 끝나니까 그냥 뭐 네.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는 처음부터 그 인물이었죠. 이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겪고 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똑같은 일을 겪고 브래드 피트가 된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네. 영화가 끝났을 때 브래드 피트가 돼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은둔하고 자신의 소소함을 지켜내려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의를 의롭게 지켜내려는 정도에 불과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화의 메시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도 이 영화는 메시지가 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에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딱 사실 설명용 그러니까 교육용 다큐 같은 느낌이 진짜 강했어요. 뭔가 어떤 여운을 통해서 관객한테 강한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관객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잘못됐다예요. 예.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잘못됐다. 가장 핵심적인 대사로 제가 그걸 뽑은 것도 영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줄여도 강한 한 방을 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건 진짜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어떻게 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이 실제 사회로 딱 이어가는 그 선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모건 스탠리가 살아남았던 거에 남은 거에 대한 아 전에 저런 기업들이 다 살아남고 국민의 세금이 저기에 투여된 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 사실 안 들거든요. 그냥 그 사실을 딱 듣었을 때 아, 진짜 그렇게 됐어?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영화가 분노를 하게 돼 만드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런 영화라면. 근데 이 영화는 그걸 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가 없었죠. 그 실제로 마무리가 뭐 분노 쪽보다는 거의 체념이나 네. 그런 부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죠. 체념이라는 단어가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분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캐릭터가 없어요. 심지어. 분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캐릭터가 없이 염세적이고 체념하는 캐릭터들만 넣어놨죠. 다 브래드 피트가 돼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모두가 브래드 피트가 될 거예요.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아, 자꾸 언제까지. 그죠. 지금 대권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자꾸 그렇게 그 이주민들에 써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분도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죠. 그건 모르세요? 아, 그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심지어 말도 안 되잖아. 이 일이 벌어진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이걸 따라가고 있어. 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고 매년 점점 더. 지금 상황이랑 거의 뭐 그쵸.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서 금리만 오르면은 딱 그죠.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말이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나왔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생각해요, 진짜. 어떻게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라는 말이 이 사건 이후에 나올 수가 있는가. 얘네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나? 근데 얘네가 안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안 보는 거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새롭다라고 느끼는 게 전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이 영화를 보고 새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느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또 했네. 아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비슷한데 막 되게 아쉽네. 저는 이렇게 느꼈고 사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담는 건 이 시대에는 의미가 없어. 너무 지각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은 사람한테 계몽적이고 새로운 영화가 될 거라는 게 놀라운 거죠. 하긴 지금 거의 8년이 지난 지금에 그죠. 저렇게 나오는 건 8년 전에도 이것보다 분석 더한 글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네, 저도 그런 글을 당시에 많이 읽었으니까. 그쵸. 근데 8년이 지나서 그 글보다 훨씬 못한 700자 원고지를 가지고 쓴 영화가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몽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루고 있고 알았더라도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루니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투표할 거 아니야. 빨간 데다가. 그러니까 얘네는 10년 전에 정책을 말도 안 되는 걸 펴도 되는 거고 미국도 그러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쉬웠어요. 아, 결국은 저는 학 해설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영화의 요점이 아까 크리스찬 베일이 한 그 말에 있고 결국은 가장 복잡해질 필요가 없는 분야를 가장 복잡하게 만들면서 생존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을 가리키는 영화다. 영화는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래 라면서 약간 체념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도 이런 놈들이 잡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고 두 번째로 영화적으로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성격의 영화인데 페이크 다큐먼트 같으면서 가장 다큐랑 멀다. 그 점은 바로 모두의 진솔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철저하게 배치돼서 다큐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페이크 다큐의 성격으로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형식미나 아니면 영화의 그 의미 면에서 되게 성격이 있는 영화다. 사실 제가 감독을 약간 칭찬하는 듯하면서 까고는 듯하면 칭찬하고 있지만 이 감독은 되게 칭찬받을 만한 거죠. 색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색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영화 중에. 아 영화 자체는 내용을 떠나서 영화 자체는 정말 뭐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진짜 되게 가치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진짜 가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극영화라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심지어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때릴 수 있는 한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그래서 왜 2015년에 와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다시 사실 그 김 기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더 했어야 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래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랬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앞부분을 덜어내고 뒷부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영화는 뒷부분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런 문제의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친절한 걸로 봐서는 이걸 몰랐던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근데 그 얘기라면 몇 년 전에도 해도 됐거든요.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원래 마이클 루이스 논픽션 소설 네. 바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10년에 나왔던 소설이네요. 그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쯤에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자 돈을 못 구했거나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선거가 있어서 지금 나온 게 아닐까요? 샌더스랑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가슴 아픈 영화였어요. 아쉬웠어요. 이런 게 체념 저도 보고 났을 때는 진짜 딱 체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월스트리트는 화형에 처해도 돼요. 그때 월스트리트 물러가라 막 시위 있고 그랬잖아요. 99% 이게 막 그 뭐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단 한 명의 의인, 몇 명의 의인 구하잖아요. 그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10명쯤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여길 멸하지 않겠다 했더니 뭐 걔가 아브라함인가 누가 가가지고 몇 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살려주시겠냐. 이렇게 신과 타협을 하잖아. 네. 거래를 해. 아,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항상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서 거래를 하는, 제가 크리스찬 베일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는 상품을 가서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멋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가서 신하고 거래하잖아요. 신이 여기는 불의에서 멸하겠다 하니까 가가지고 그럼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서는 좀 공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럼 아,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한 번만이 아니잖아. 그럼 또 몇 명은요? 손을 잡고 낮추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데 거기서 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둘이 협상이 되죠. 신과 아브라함이. 근데 몇 명이 그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해요. 불로 멸하죠. 그때 의인이라고 평가됐던 룻은 자신의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도망치다가 아내가 뒤돌아봐서 뭐 뭐가 되고 그래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신화적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의인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영화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의인이 왜 없을까를 또 바라보면 아, 이 영화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사람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스티프 카렐의 아내 같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 그 사람은 왜 의인이 아닐까? 몰라서 거나 여기에 큰 내일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의인이 왜 없을까? 맞서 싸우는 사람이 왜 안 그려졌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나?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가 여운을 가졌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만약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궁금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영화가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가졌어도. 의인에 대한 고민을 단 하나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스티브 카레이 같이 체념하거나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각자 도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결론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이렇게 말할 거면 현재 사실까지 나아가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던질 거면 의인에 대해서 풀어나가거나 근데 왜 사실만 얘기하면서 8년 전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가 이 영화를 아쉽게 본 건데 저는 나중에 추천드릴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추천 비추천 갑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각자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근데 특수한 영화라서 어쩔 수 없었고 흥구님부터 네. 이 영화의 추천 비추천 보마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총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요. 잊고 있었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무뎌져 있었더라면 이 영화를 보고 한 번 더 나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역할. 네.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총평은 말하나요?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이요? 네. 총평은 똑똑하지만 호흡이 아쉬운 영화였다. 똑똑하지만 호흡이 아쉬웠다. 언제 호흡이 가장 이상했어요?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감독이 스토리에 호흡을 뺏긴 느낌이어서 내가 자신 있는 감독이다. 내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너한테 알려줄게라고 했으면 이렇게 급급하게 사람 이야기가 나왔다가 어떤 배경을 설명했다가 스토리를 막 쫓아가다가 다시 그런 클리셰적인 요소로 끝나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의 코드로 읽게끔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호흡이 길고 내 호흡이 있는 감독이었다면 그게 좀 아쉬워요. 네, 보통 내 호흡이 있는 감독은 돈도 있고 자랑도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 필름을 들어서 밀렸겠지만 진짜 저도 그게 아쉽네요. 호흡. 네. 최 기사님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일단 이 영화 추천이긴 한데요. 추천이긴 한데 약간 조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러 갔을 때 그 영화 상영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커플의 얘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분이 말씀하신 게 이 영화 제목이 뭐야? 이거였어요. 근데 남자분도 이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러 간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 영화가 정말 그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갔어야 하는 지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무 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약간의 그런 공부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되게 그 추천하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힘든 오히려 그런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실 그 두 번째 영화 봤을 때 그 제 옆자리에 있던 분은 시종일관 엄청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알아챘어요? 되게 웃으실 때 웃으시고 그 다음에 그 웃는 장면이 영화가 되게 뭐 이렇게 풍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 대사가 되게 웃기려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웃는 장면, 그때 웃는 관객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지나가는 대사로 나오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그러신 분들한테 엄청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가끔 감탄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탄이 나는 부분들이 이 영화는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고심해서 해놓으면 내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 심지어 이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은 능력이 없는 감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감독이 계속 고심해서 만들어놓은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그때 양쪽에 앉아있던 여성분들이 다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보면서 아 그렇게 재밌는 영화인가? 제가 좀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박탈감이 커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걸 각오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더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갔거든. 그게 나는 오션스 11 같이 해가지고 이 몇 조 단위를 터는 애들을 보러 가는데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진짜 현실이 비극이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아쉬운데. 네. 저도 이 영화 추천이에요. 추천인데, 앞에 말씀드린 좋은 부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 좋았던 부분은, 약간 비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면, 뭐 그리스나, 뭐 아이슬란드, 스페인이 영향받았던 부분들, 라틴계, 미국 내 라틴계만 가지 말고, 그쪽에 뭐, 스와프, 국채스와프 이런 거 체결하면서, 그때 부당했던 것들, 누구랑 맺었는지 이 국가가 어떤 투자 회사들과 맺었는지 그 협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것들까지 얘네가 다뤘던 기술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다 잘랐더라고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싹 지나가죠. 네. 아이슬란드 그리스.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미국분들 썩어서 생긴 문제인데 왜 걔네가 죽는 거지? 라는 물론 걔네도 무지하고 썩어있던 애들이랑 계약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막 이게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그럼 통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문제로도 갈 수 있고 막 되게 많은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옛날 얘기고 그런 점에서 아, 이 참신함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갇혀있는 참신함이구나 제약되어 있는 참신함이구나 700자 원고지 700자 원고지 뿐만이 아니라 그 700자 원고지적인 사고에 갇혀있구나 이 영화 제작하는 그 마인드 자체도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결국은 등장한 인물도 이런 인물들밖에 없구나 틀을 깨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틀을 깨라고 던지는 수 있는 캐릭터를 넣을 수 없는 애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 작품을 썼겠구나 그 머시기 루이스라는 그 작가도 그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이지만 절대 강한 추천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드립니다. 3추천이라 영화가 되게 추천받네. 네. 그 마이클 루이스 원작자가 네. 다른 거 한 게 머니볼. 맞아, 머니볼 네. 쓴 사람이죠. 아 머니볼. 네. 머니볼 아론 소킨이 갖고 썼다면서요. 네. 그죠. 아론 소킨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스티브 잡스의 작가. 네. 엮이는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사가 그 플랜비라고 돼 있었는데 플랜비가
그 브래드 피트가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약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왜 영화가 늦게 만들어졌어요 할 때 네. 그 생각에 브래드 피트가 지금쯤 돈을 그만큼 번 거 아닐까 라고 하려고 했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로서 그 작품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할지 방향성이 되게 확고한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게 그 월드 워 제트. 네. 그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머니볼. 머니볼은 그 플랜 B라는 회사로 한 건 아니고 자기 개인 제작자로 네. 투자를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용산구 살아서 이제 대한극장에서 원래 영화를 좀 자주 보던 이제 그냥 이제 20대 남자인데 원래 영화 혼자 보다가 이렇게 같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나오게 일단 됐고요. 일단 이 빅쇼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오션스 11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되게 기대하고 봤었는데 그것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었지만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고 약간 영화를 만약에 본다면 뭐랄까 서브프라임 사건에 대한 좀 생각과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은 좀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들이 혼자 봤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모임에 나와서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추천, 비추천 보말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약간 추천에 가까운 보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화 여기서 소개 마치고요. 오늘 되게 긴 방송이 될 거고 그리고 되게 아마 15분쯤에 끊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사회에 약간 희망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의 희망까지. 그죠. 아, 진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투표 잘하세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물. 이게 진짜 이게 엄청난 투자 정보, 이런 귀한 투자 정보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저 물 망할 리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네. 물에 투자합시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최기사, 흥부였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